자, 우리 지금까지 트리를 공부했는데요. 트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제목은 모르스 코드 결정 트리입니다. 모르스 코드는 아시겠지만 도트와 대시를 이용해서 어떠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호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리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의 조건에 따라서 브랜치를 분기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단 노드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트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 모르스 코드는 기본적으로 인코딩 할때 다시 말해서 ABCD를 코드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스 코드로 된 것을 우리가 ABCD로 바꾸는 것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그런 디코딩 방법을 좀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모르스 코드 결정 트리는 자 모르스 부호는 도트나 대시를 이용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호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이 표에서 나온 것처럼 A 같은 경우에는 점 대시로 만들어져 있고 또 B 같은 경우에는 대시 점점점 그리고 H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메시지 어떤 알파벳에 따라서 자 모르스 부호의 점과 대시의 개수가 다르죠. 물론 순서도 다릅니다. 개수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뭐를 생각해 볼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ABCD만 집어넣어서 모르스 부호를 찾는 것은 자 테이블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리스트나 아니면 배열을 이용해 쉽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를 A로 약속을 하고 2를 B로 약속을 했으면 자, 1 인덱스 자리에 이걸 집어넣고 2 인덱스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표를 만들어서 이 모르스 부호를 자, 알파벳을 모르스 부호로 바꾸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스 부호로 된 것은요.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A인지 B인지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두 뭐가 다릅니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할수 없이 표에서는 순차 탐색을 해서 다시 말해서 알파벳의 길이만큼 순차 탐색을 해서 자, 이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n은 알파벳의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가 이게 몇 개죠? 26개인가요? 27개네요. 27번의 순차 탐색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겠죠. 결정 처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코딩, 다시 말해서 모르스 부호를 알파벳으로 바꾸는 것은 좀더 효율성을 여러분에게 줄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자, 어떠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조건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 분기를 수행함으로써 그 말단 노드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에 대한 결과를 놓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결정 트리를 따라감으로써 어떠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트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모르스 코드를 위한 결정 트리는 오른쪽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점인 경우에는 점이 하나라면 자, 2이죠. 트리를 보시면 자, 탭을 보시면 점이 하나면 2이죠. 자, 대시가 하나면 t네요. 자, 대시 t 하나 맞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대시면 m이네요. 자, 대시가 m 맞나요?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테이블을요, 이런 트리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할 때는 어떡하죠? 인코딩 할 때에는 자, 요 테이블 오퍼레이션 하면 돼요. 테이블 오퍼레이션에서 쉽게 자, 어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디코딩이라면 어떡하죠? 자, 만약에 점점점이 왔으면, 점점점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S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또, 대시 점, 자, 또 뭐죠? 대시 K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디코딩, 어떤 모르스 부호가 주어지면 그것이 S인지 K인지를 구분하는 데에는 이런 정도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죠? 이것이 지금 로그 2의 27입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5보다 작죠? 5보다 작습니다. 지금 층수가 지금 5층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디코딩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르스 코드를 결정 트리로 만들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디코딩 할 때의 시간 복잡도가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르스 결정 트리를 만들어 보고요. 또 인코딩과 디코딩을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합시다. 아, 결정 트리를 만드는 알고리즘 여러분과 같이 고려할 것이고요. 하지만 인코딩이나 디코딩은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떻게 우리가 모르스 코드의 결정 트리를 만들 수 있는지. 자, 우선 Make Morse Tree라는 요 알고리즘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모르스 코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점이면 왼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시면 오른편을 따라가죠. 그리고 점은 무조건 왼편으로, 그러니까 왼쪽 child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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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코드가 나오면 점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고요. 대시가 나가면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B 같은 경우에는 대시 점점점이죠. 자, B는 대시 점점점입니다. 자, 이런 모로스부를 우리가 인코딩한다고 가정하면 B로 인코딩해요. 그러면 자, 대시라면 만약에 대시의 오른쪽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노드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른편에 있는 것을 현재 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 뭐 하죠? 점을 읽겠죠? 그럼 점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왼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왼편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자, 그 노드에 다시 왼편을 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 대시와 점점점을 계속 노드를 또 트리를 만들거나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랩트를 따라가는데 없으면 만들고 그리고 내가 현재 노드를 자 내가 만든 노드를 가리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를 노드가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따라가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죠? 우리가 대시 점점점을 따라갔는데 자 이것이 더다 읽는 것이 끝나면 그 자리에 뭐 하죠? 자 B라고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이에요? 트리를 만들면서 혹은 따라가면서 자 우리가 어떠한 모르스볼을 다 읽었을 때그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점을 만났을 때는 레프트를 따라가요. 없으면 만들고, 현재 것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모르스 보호를, 어떤 캐릭터를 읽고, 이제 왼편을 따라갈 것인지, 오른편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죠. 이걸 다 읽게 되면, 데이터를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트리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코드와 디코드를 만들어야겠죠? 디코드는 되게 쉽죠? 왜냐하면 따라가는 알고리즘만 만드시면 돼요. 자, 인코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인코드는 여러분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오퍼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자, 이렇게 트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겠죠.